네, 이제 여기서 우리 23일? 23일을 머물고, 이제 다른 숙소로 한 4일인가? 4박 5일. 4박 5일로 이제 다른 숙소로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맨날 다니던 길인데, 이제. 아저씨 이렇게 움찍어 놓을 줄 몰라서 내가 순간 당황했잖아. 숙소 들어왔는데 또 새롭다, 그죠? 그리고 1층이어서 너무 좋고 1층 너무 드라이어도 있고 화장실이 되게 넓어. 좀 여름 같죠, 냄새나. 화장대도 있고 좋네요. 자, 이제 밥 먹고 이제 커피가 아니라 음료수 마시러 왔는데 진짜 숙소가 가까우니까 너무 여유로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기 그 우왕프라방 그 메인 거리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숙소 바로 앞에 남칸강 앞인데 호텔 아까 맛있게 먹는다고 먹었는데 생선 비린내 나는 파인애플 먹고 입가시 말라고 지금 여기서 콜라 한 잔 먹고 지금 있는데 너무 좋은데 뷰 한번 감상해 보시죠. 그림이다, 그림.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우리 숙소. 조그만 집, 여기 1층, 여기가 우리 숙소. 아, 이 동네 진짜 조용하다, 그치? 빗대가 벌써 불쑥하고 있는데. 강가를 따라 쭉 가고 있는데 선택하기 딱 좋은 게 뷰포인트 카페. 카페. 또 놀거리 하나 생겼네. 자전거 오토바이 타기도 좋고 음식도 있고 아, 이제 며칠 있으면 떠난다는 생각에 둘 다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도 처져 있어요. 진짜 여유롭게 아침에 이렇게 빵하고 커피를 카페에서 노상 카페에서 그래 여기서 먹을 생각은 엄두도 안 했지. 완전 따끈따끈. 우리 그날 왔을 때보다, 그지? 그날은 저녁이어서 그랬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나 먹어도 되니?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내가 이 빵 맛을 기억을 한다니까, 10년이 돼도. 여기서 먹었던 빵이랑 파리에서 먹었던 크루아상은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럴 땐 똑똑하네. 그러니까. 내가 감독인가? 너무 맛있다. 커피랑. 자, 우리가 오늘 또 새로운 길을 알게 된 게, 어디를 갈까 남은 기간 좀 알차게 보낸다고. 무슨 위빙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는 않고 그 샵이 있어가지고 보러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먼저 있던 동네 근처였던 거를 지금에서야 알아서 이제 다리를 걷는데 이게 올드 프렌치 브릿지니까 아마 프랑스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 놓은 걸 거야, 그치? 추측 건데? 또 아니야. 아, 그게 아니고 위빙 클래스 있네. 어디? 그러네, 여기네. 위빙 클래스 저기. 지금 저기 가는. 초 텍스타일. 그러네. 어우, 우리 간뜩 엄청 크게 돼 있네. 메이킹도 있고. 그러네. 드디어 헤매다가 왔습니다.
텍스타일 카투 텍스타일 크레이트 요. 구경은 못하나? 샵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긴가? 우리 거의 50분을 걸어서 지금 구매한 머리띠 완전 신나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망설임 없이 샀어요. 우리 연기 피시 먹자. 그러자. 그래, 까짓 거. 내가 수업을 정말 하고 싶었지만 수업을 못한 거에 대한 거의 카드 된다 그랬어. 아, 맞아. 카드 된다 했어. 아, 맞다, 맞다. 아, 점심 진짜 티시 가서 먹을까? 그래, 가자.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거의 오늘이 이제 모든 일정을 이렇게 여유있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날. 지금 오늘은 사실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계속 좀 자고 방에 있다가 웃지마 웃지 말라고. 진짜 파트너 별로야. 막판에 설사병이 걸려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야, 장염이라 그래. 설사병이 뭐니? 장염이 진짜. 아니, 그냥 추측 장염인 거지.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렇다고 해. 숙소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비가 오니까 지금 비관집에서 이제 마지막 촬영을 할까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30일이 너무 빨리 지났다. 간직한 얼굴을 공개하고 싶은데 막판에 공개 한번 하나? 아니. 하여튼 네, 이제 한 달이 너무 빨리 갔어. 그지? 한 달이 너무 빨리 갔고 집에 가기 싫은데 지금 둘이 가기 싫다고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저 지인들하고 이제 지금 카톡을 하는데 야 우리 돈 모금 뭐 할까? 뭐 뭘로 모금 하나요? 하여튼 네, 이러고 있어요. 아쉬워하고 있어요. 야시장 앞에 앉아 있을까? 뭘 해야 되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뭐 춤이라도 연습해 올 걸. 너랑 앉아있고 네, 하여튼 또 재밌게 봐주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또 마무리를 잘 하고 한국에서 저희 이제는 시놀레 스튜디오에서 네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자 탈퇴하셔도 돼요. 아 진짜 왜냐면 여기 와서 이제 한 20명이 늘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이런 한 달 살기 여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좀 눌러주신 것 같은데 아마 한국 가면 구독자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탈퇴하셔도 돼요.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